새로 이 웹을 통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암 치료의 전반적인 것과 그리고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이 하는 일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은 오른쪽 상부, 갈비뼈 아래에 있죠. 그래서 평상시엔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갈비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절단한다고 생각하시면, CT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간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위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척추뼈가 있고, 또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간은 우리 몸에서 단일 장기로 가장 큰 장기입니다.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기도 클 수밖에 없고요. 우측간, 좌측간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구분만 그렇게 하는 거고 뒤로 돌려봤을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쓸개가 있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쓸개에 보관됐다가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담도 하고 간으로 가는 동맥, 간동맥이죠. 그 다음에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 이세 개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즙순환하고 혈액순환이 같이, 세 개가 같이 다니는데, 간 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많은 피가 이제 간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정맥 피는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문맥이라는 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혈액순환이 일어난 다음에 그 혈액은 간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에서 다시 폐를 거쳐서 전신순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작용을 돕는 액체고요. 그 담즙이 쓸개에 모였다가 십이장으로 가서 소화 기능을 돕게 됩니다. 간에도 신경이 분포하긴 하는데 간 안쪽으로는 신경이 없고요. 피막이라고 해서 캡슐이라고 하죠. 간을 싸는 여기 막에만 신경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간에 병이 나도 통증을 느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간에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피막까지 뚫고 나오는 경우에만 이렇게 신경 분포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같은 거는 이렇게 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간 부위하고 우측 어깨 부위가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있을 때간 쪽에는 통증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어깨 쪽이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갑자기 아파졌다 할 때는 혹시 간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마치 벌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판으로 판형으로 된게 간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그 사이를 혈액하고 담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세 개의 구조물, 담도, 문맥, 간동맥이 항상 같이 다니고 그것이 중앙으로 모여서 중심 정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심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이제 간의 해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신경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혈액순환, 담즙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고,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일 기관이고, 그 중량은 한 1.5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당 1리터 이상의 혈액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액 공급을 많이 받는 그런 장기다. 그리고 간에 있는 혈관벽이 저항이 적기 때문에 혈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에 혈액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항을 더 줄여서 혈액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혈류 공급이 너무 많다고 할 때는 저항을 늘리면 혈류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기능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요. 아까 그 쓸개즙을 만든다 그랬죠. 소화 기능을 돕는 담즙을 생성하고 그것을 담도 쓸개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술을 먹을 때도 다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거고, 모든 외인성 또는 내인성,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이든 밖에서 들어온 것이든 독소를 이 간에서 해독을 시켜주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호르몬 있죠. 갑상선, 뭐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도 간에서 결국 수명을 다하면 이 호르몬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모든 단백질을 간에서 합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백질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 알부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 나쁜 분들,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 많은데 이게 바로 100%다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다리가 붓는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간 나쁜 분들 멍이 잘 들죠? 양치질 할때 잇몸에서 피도 잘 나고 커피도 잘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피부에 멍이 잘 들고 그게 바로 혈액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인자를 간에서 잘 합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드는 제일 중요한 단백질 두 개를 대라 그러면 알부민하고 혈액 응고인자가 되겠습니다. 면역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까 그간 문맥을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소장에서 올라오는 것중 음식물 소화된 것뿐만 아니고 거기 섞여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 입으로 들어온 뭐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면역 세포가 있거든요. 쿠퍼 세포라는 거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소장에서 올라온 이런 나쁜 성분들을 걸러주는 면역 기능이 있고 비타민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나 D나 B12 같은 여러 가지 기능성 비타민도 합성한다. 또 원래 우리 혈액을 만드는 장기가 골수죠. 골수 뼈에 있는 큰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또는 신생아시기에는 이 간에서 조혈 기능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 골수에서 조혈 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간에서 이그 백혈구 이제 뭡니까? 헤모글로빈을 올리는 그런 조혈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영양분 합성 변환 저장인데요. 이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을 이세 가지를 서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너무 영양분이 많다고 할 때는 이것을 저장, 간에 저장하고 또 말초 혈액에 또 근육에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걸 내보내는 기능. 그래서 영양분의 합성과 변환 저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간의 해부와 간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암에 대해서 오늘 관심이 많으신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간이 안 좋은 분들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염 단계를 거쳐서 간경변증으로, 간경변증은 간이 굳어지는 거죠. 간이 굳어지고 그 후에 대략 뭐 간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늦어도 빨라도 한 20년 보통 한 30년에서 50년에 걸쳐서 이런 간염, 간경화, 그 다음 단계로 간암이 생긴다.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 다 이런 경과를 밟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과를 밟는다는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간암이 생긴 분들이 그 경과를 봤을 때 이런 간염, 간경화가 오래된 후에 간암이 생긴다는 말씀이고 그럼 모든 B형 간염, C형 간염이 다 간암이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항바이러스 약제를 잘 드시고 생활 관리를 잘하면 간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기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이런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암은 다른 그 고형암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워낙 혈액 공급을 많이 받고 혈관이 간내 워낙 많기 때문에 혈관을 종양세포가 뚫고 침윤한다 그러죠. 혈관 침윤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혈관에 암세포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를 잘한다. 폐나 뭐 뇌나 뼈나 이런 데로 전이를 잘하는 그런 간암의 특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분포가 이 캡슐 피막에만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종양이 생겨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종양이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증상이 나타나서 그제야 간암, 진행성 간암, 또 말기 간암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없다. 그리고 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 있고,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치료를 잘해서 수술을 한 경우라도 재발을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B형 간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남자 3위, 여자는 5위 정도 되는 빈도가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B형 간염 이제 점차 줄고 있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간암 발생률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망률이 높죠. 나쁜 측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 폐암, 간암으로 사망률이
높은 그런 고형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경변증을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간에서 생기질 않기 때문에 간경화, 간 굳어진 상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치료에 약간 제한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암은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수술부터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면역항암제, 뭐 아주 치료가 다양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한 가지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도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근치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양이 하나가 진단이 됐는데 크기가 뭐 2에서 3cm로 크지 않다 할 때는 간 기능이 유지된다고 할 때는 수술을 할수 있겠죠. 너무 고령이 아니라든지 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이식은요, 수술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병든 간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좋은 간 이식의 대상자는 간 경변이 좀 심해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간에서 간암은 초기 하나로 뭐 크기가 작다든지 뭐세 개를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는 그런 간암 조건인데 간경화가 좀 심하다 이럴 때 간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 있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마취에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초기 간암에서는 이게 찔러서 수술실이 아닌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소 소작술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100% 알코올을 종양 내에 찔러 넣어서 종양을 괴사시켰는데 요새는 고열을 가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막대기를 종양에 찔러 넣어서 고열을 한 20분 동안 가하면 그 종양이 괴사되는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방법이 국소 소작술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근치적으로 치료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절제, 간 이식, 그다음에 고주파열 치료와 같은 국소 소작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병기를 좀 지났다. 뭐 하나를 지나서 뭐세 개, 네 개, 여러 개 다발성으로 생긴 간암의 경우에는 또는 이제 뭐 혈관 침윤이 됐다든지 또는 뭐 원격 전이가 있다든지 그래서 초기를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간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치료법이 이걸 겁니다. 간동맥을 통한 화학 색전술. 항암제를 종양에다가 쏘고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료하는 것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고요. 한 10분 간암 환자 있으면 한 못해도 한 5분 정도는 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치료법을 많이 받습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이는 방법도 있고 간동맥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방사선, 내부 경동맥 방사선 치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게 혈관을 막는 건데 혈관을 막으면 그거에 따른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막지는 않고 항암제만 간동맥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간동맥 항암제 주입술이라고 하고 최근 들어 이제 가장 간암 치료에서 발전을 많이 한게 이제 전신 항암요법입니다. 소위 표적치료제라는 거 있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사바라든지 뭐 스티바가라든지 또 렘비마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승인을 또 받을 약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약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하나 발전한 게 면역 항암제. 요새는 면역 항암제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간암에서도 지금 쓸수 있는 것이 옵디보라는 약, 뭐 2차 약으로 쓸수 있고요. 또 사실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가 개발 중에 있고 임상 시험 중에 있어서 더 좋은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물론 이런 방법들로 완치되는 분도 있습니다. 색전술 한 번만 하고도 10년, 20년 재발 안 하고 잘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색전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표적치료라든지 면역항암제는 근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앞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절제라든지 이식이라든지 고주파 이런 단계를 넘어간 분들에 대해서 종양의 성장을 최대한 늦춘다든지 종양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또는 종양으로 인한 증상을
없앤다든지 생존을 조금이라도 길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색전술이나 뭐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치료 이런 치료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병기 뭐 보통 1, 2, 3, 4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암은 암 자체도 있지만 간 기능, 간염이나 간 경변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도 고려한 간암의 병기 분류, 독특한 병기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중기, 뭐 진행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1, 2, 3, 4기도 쓰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병기를 분류한다 그러면 초기, 중기, 진행. 말기는 뭐간 기능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치료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건 빼고요. 초기도 매우 초기가 있고 그냥 초기가 있는데 매우 초기는 하나면서 2cm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식도 할수 있고 절제도 할수 있고 국소 치료 다 가능한 거죠. 근치적인 치료가 다 가능한 거. 초기는 간 이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간 이식을 할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종양이 3개까지 가능하고 최대 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를 초기라고 하고 중간 병기는 그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크기도 크면서 크기가 크거나 또는 개수가 3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근치적인 치료가 좀 어렵다 해서 중간 병기라고 하고 진행성 병기는 혈관 침윤이 있거나 전이가 있을 때를 진행성 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초기나 초기는 아까 말씀드린 근치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이식, 절제, 국소 소작술을 할수 있는 거고요. 중간 병기에서는 다발성 간암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그런 경우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 또는 내부 방사선 치료, 방사성 동연소를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그런 색전술을 할수 있다. 진행이 된 병기는 포기하지 않고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를 쓸수 있다. 여기도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법이 다양하다는 것이 이제 간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적 절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수술의 그 대상이 되는 환자분은 간 기능이 좀 좋아야 되죠. 간을 잘라야 되니까 70% 이상 자를 수도 있어요. 젊은 환자라든지 간 기능이 좋은 간 경변이 있더라도 간 기능이 아주 잘 보존된 분들은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뭐 이거는 간을 1, 2, 3, 4, 5, 6, 7, 8번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거든요. 8개 구역 또는 분절로 나누는데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때몇번몇 번을 자른다 할때 혈관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은 1, 2, 3, 4가 되는 거고 왼쪽 간은 5, 6, 7, 8, 죄송합니다. 왼쪽 간이 1, 2, 3, 4가 되고 오른쪽 간이 5, 6, 7, 8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는 우리가 그 간은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에 30%만 남겨놓고 다 잘라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간 기능이 좋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간경화가 심한 분들은 재생이 안 되고요. 간경화가 없거나 간경화가 있더라도 아주 약간만 있는 분들은 재생이 되지만 심한 간경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뭐 이건 외과 의사들이 정하는 거긴 하지만 간 기능이 거의 정상이면 이렇게 70% 잘라도 된다는 거고 간 기능이 조금 나쁘다 할 때는 2개 분절 정도를 잘라야 돼요. 합병증이 있으면 수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복수가 있다든지 혼수가 있다든지 뭐 정맥류 출혈이 있는 분들은 수술은 마취의 위험성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오른쪽 간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뭐 3개 분절을 자르는지 뭐 4개 분절을 자르는지 다르고요. 왼쪽 간을 자른다고 할 때도 끝머리만 자르는지 가운데까지 포함해서 자르는지 다 다르다는 것을 절제 범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간이식은 아까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양은 작으면서 간 기능이 좀 심해서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면 간이 재생이 안 되니까 수술이 어려운 분들은 간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있는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예로 복수를 갖고 있는 아주 심한 간경변증으로 계속 다니던 분인데 정기 검사에서 이렇게 조그만 종양, 2cm짜리 종양이 간암이 발견됐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이식 저기 막 절제도 안 되고 다른 시술도 어렵기 때문에 간이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어렵게 간이식을 했는데 재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을 안할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밀란이라는 그룹에서 그걸 만들어서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종양이 하나인 경우에는 5cm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종양이 다발성인 경우에는 3개까지 가능한데, 최대 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를 밀란 기준이라고 해서 간이식의 대상자 선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근치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 국소치료법이 있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막대기 찔러가지고 태우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산살 펴지는 것처럼 찔러 놓은 다음에 우산살을 쫙 펴면 골고루 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찔러 놓고 우산을 쫙 핀 다음에 고열을 가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건 초음파로 보는 거예요.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막대기를 찔러 놓고 우산살을 쫙 펼친 다음에 한 20분 동안 고열을 가하면 종양이 여기 이렇게 CT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있던 게 태우고 나면 시커매집니다. 주변까지 확실히 태워야 되기 때문에 원래 종양보다 더큰 범위로, 더 커진 범위로 괴사를 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주파 열치료술의 그 치료 원리는 증기화입니다. 수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고열을 가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증기시키고 탈수를 시키게 되면 그 안에서 응고괴사, 생물학적으로 응고괴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열 치료의 근본 원리는 탈수를 시키는 것이다. 종양을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비유하자면 삼겹살 그 불판에다가 올려놓아서 지글지글 태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돼지간으로 실험한 건데, 실제 이렇게 고주파를 하면 허옇게 변성이 생기면서 세포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술한 장면이고 초음파 모니터고요. 요거 이제 주사기 들고 있는 거 국소마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바늘을 보통 3개 꼽는데, 요건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하나만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늘을 골고루 태워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이렇게 꼽는 겁니다. 시술 전에 종양의 위치를 찾고 거기다가 이제 피부에다 마취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바늘을 꽂은 겁니다. 마취를 하고 피부를 통해서 세 개의 고주파 니들이라고 하는데 바늘을 꽂아서 지금 전류를 통하고 있는 사진. 실제 찍어 보면 이렇게 종양이 처음에 있다가 시술 후 하루 지나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거 붓죠. 그래서 고열을 가한 붓기 때문에 부종 때문에 이렇게 더커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위축이 돼서 새카맣게 죽은 흔적만 있고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도 고주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게 횡경막, 요쪽이 횡경막이고 요게 잘라낸 절단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간은 이미 잘라낸 겁니다. 왼쪽 간을 지금 초음파로 수술 중에 초음파로 보고 있는 건데. 수술 전에 미처 찾지 못했던 병변을 수술 도중에 초음파로 찾아서 또 자르기가 어렵죠. 이미 오른쪽 간을 다 잘랐기 때문에 추가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 종양만 고주파 열 치료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바늘을 또 찔렀죠. 바늘을 초음파 유도에 바늘을 찌르고 요 하얀 선이 그 바늘입니다. 바늘이 그 종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 열을 가하는 장면이고 실제 수술이 끝나고 CT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간 잘라져 있고 여기 수술 중에 찾은 병변에 대해서 고주파가 시행된 그런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중에 절제를 하고 나머지를 고주파할 수도 있고 간 절제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간 기능이 나빠서. 그래서 복강경을 이용해서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하는 경우에서 보통 고주파 열 치료는 그냥 수술실에서 안 하고요. 시술실에서 개복을 하지 않고 그냥 찔러서 하는 거거든요. 국소마취하에. 근데 위치가 너무 나쁘면은 수술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할때 복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찔러서 경화가 심하죠. 복강경을 통해서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하는 경우 보통 초음파를 유도하여 국소치료를 하는데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CT로만 간암이 보이는 경우에는 CT 유도하여 고주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가 있고요. 여기 종양이 잘안 보이시죠? 끄트머리 이렇게 새카만 게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초음파로는 이런 게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CT실에서 CT 유도하에 이렇게 찔러 넣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 또는 CT 유도하에 고주파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수술을 절제, 간 이식,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방법들은 이미 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간암에 대해서는 잘이 환자에 대해서 간이식을 할지 절제를 할지 고주파를 할지 전문가가 이제 판단을 하고 물론 환자 보호자하고 상의를 해서 아주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서 이식이나 절제나 고주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고요. 중기, 다발성 간암 또는 뭐 전이가 있는 간암 또는 혈관 침윤이 있는 간암, 이런 간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전술, TAC라고 합니다. 색전술을 한다든지 간동맥 항암 주입술을 한다든지 표적 치료제를 쓴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면역 항암제 옵디보 같은 걸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한 가지만으로도 할수 있고 병합으로도 할수 있고 순차적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치료는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이런 중기 이상의 간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법이 화학색전술인데 그거를 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방사선을 또 한다든지 중간에 뭐 표적 치료를 쓴다든지 이렇게 병합하거나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실제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색전술은 간동맥을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다가 카테터를 놓고 그거를 간동맥까지 올려서 염색 조영제를 쏘면 간동맥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동맥이 쫙 보입니다. 이게 간이에요. 정상적인 간동맥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동글동글한 게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커먼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죠? 이게 다 간암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미세한 것들서부터 해서 큰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개의 간암이 이렇게 조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색전술은 이 혈관, 간, 이 결국은 이게 종양이 간동맥에서 오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간 동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색전이라고 하는 건데 막기 전에 항암제를 먼저 쏩니다. 항암제를 그간 동맥에다 쏴서 그 종양이 그간 동맥을 섭취하도록 뭡니까 조 뭐야 항암제를 받아들이도록 뭐 종양 세포가 항암제를 받아들이면 결국 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간동맥을 막는 시술을 하는 것이 화학색전술입니다.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다리잖아요. 그 얼굴 부위가 이쪽에. 대퇴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펄떡펄떡 뛰죠. 저 사타구니 만져보시면 거기를 천자를 해가지고 카테타를 밀어넣어요. 밀어넣고 여기 골반뼈 보이잖아요. 밀어넣으면 간동맥까지 쑥쑥 올라가가지고 간동맥을 찾은 다음에 조영제를 쏩니다. 조영제를 쏘면 이렇게 조영술 사진이 나오죠.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여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간동맥이 간 안에서 퍼져나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혹이 있어요. 둥그런 종양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암이죠. 이 간암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또 찾아가지고 동맥 분지가 되겠죠. 분지를 찾아서 거기에 항암제를 놓고 색전 물질을 같이 넣어주면 다시 조영을 했을 때안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막힌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처음에 보였던 덩어리가 지금 안 보인다. 성공적으로 색전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색전술이 좋은 치료법이기도 하고 또이 치료로 완치되는 분도 있긴 한데 여러 번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색전술 후에 나타나는 증후군 때문인데요. 하고 나면 이게 혈관을 막는 거기 때문에 또 종양이 괴사되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술 당일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에 아프죠. 혈관은 생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배가 몹시 아프고 토하기도 합니다. 항암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구토 증상도 심합니다. 이런 거는 3대 증후군이라서 아주 거의 모든 환자에 나타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다 보니까 잘못 혈관을 막으면 척수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척수가 경색이 되면 아주 드물지만 마비까지 올 수가 있고요. 담낭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담낭에 쓸개가 썩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이다 보니까 또 종양이 혈관을 막아서 괴사됨으로써 패혈증, 세균 감염까지 생길 수 있다. 간 농양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치료받는 분들은 그런 발열, 구토, 통증, 식욕 부진 이런 것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하는 게 이제 색전술이 되겠습니다. 전신 항암요법은 예전에는 간암에 대해서는 항암 주사 있잖아요. 뭐 머리 빠지고는 주사가 효과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간암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수십 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표적 치료제라는 게 이제 10년, 11년 됐죠. 넥사바라는 그
경구 항암제가 개발되고 나서는 간암에도 최초로 전신치료제 항암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넥사바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그 후에 나온 약이 넥사바를 썼는데 일정 기간 듣다가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스티바가라는 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 회사에서 만든 약이긴 하지만 넥사바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렌비마라는 약이 우리 시장에 나온 지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전부터 렌비마가 부작용이 좀 덜한 렌비마가 지금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의미는 이 세포 간암 세포도 그렇고 간암을 먹여 살리는 종양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내피세포에 있는 이런 그 수용체 리셉터라고 하는데요. 그 약물이 이런 수용체하고 달라붙어서 그 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그 수용체를 타겟을 잡아서 간암 세포나 내피세포에만 있는 이런 수용체만을 선택적으로 달라붙어서 기능을 떨어뜨린다 하는 의미에서 표적 치료제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억제하고 종양 세포에 있어서도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이 있다. 그래서 혈관에도 작용하고 실제 종양 세포에도 작용하는 것이 이런 표적 치료제의 특징이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을 쓰지 않았을 때 하고 넥사바라는 약을 썼을 때 하고 생존율의 차이가 워낙 진행성 간암, 뭐 전이도 있고 혈관 침윤도 있는 그런 진행성 간암 환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지 않은 분들은 8개월이고 넥사바라는 약을 썼을 때는 한 11개월 정도 돼서 한 3개월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근데 실제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죠. 기껏 3개월 더 살자고 이런 독한 약을 먹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넥사바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치료하지 않은구나 하고 약을 썼을 때 생존 차이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약이 생존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약을 기초로 해서 계속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좋은 반응을 보였던 얘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58세 남자분인데 비형 간염으로 간암 진단을 2005년도에 받았어요. 그때 수술을 하셨고요. 다행히 재발을 하긴 했지만 또 수술을 할수 있는 상태예요. 3년 후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 지나서 또 재발했는데 그때는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색전술을 했는데 색전술을 하고 나서 두달 있다 보니까 이제 암의 성격이 바뀌었나 봐요. 좀 고약해졌는지 폐전이가 새로 생겼습니다.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잘 모르시겠지만 하얀 점으로 표시된 것이 전이. 근데 다행히 전이가 폐전이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된게 아니고 미세한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했습니다. 종양 표지자인 피부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35가 정상인데 159니까 좀 높아진 겁니다. 몇 개의 나발성 폐전이가 생겨서 이제 색전술은 어렵다. 전신치료제를 써야 된다 해서 넥사바를 2016년 12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고서 두달 정도 지났는데 종양 표지자가 떨어지진 않고 폐전이도 더 심해지진 않았어요. 안정병변입니다. 그래서 더 약을 쓸수 있는 겁니다. 4개월을 더 쓰고 봤더니 종양 표지자가 더 올랐어요. 근데 영상으로는 폐전이가 비슷했다. 근데 간을 찍어 보니까 간에 또 재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게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넥사발은 이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겠다. 한 7, 8개월 쓴 거예요. 오래 쓴 겁니다. 보통 넥사발 쓸때한 4개월, 5개월 쓰기도 힘든데. 그래서 스티바가라는 약이 당시에는 이게 환자가 처방받은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무상 공급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다행히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환자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서 스티바가라는 약을 썼고 3개월 쓰고 나서 종양 표지가 많이 떨어졌죠. 피부카트가 71로 떨어졌고 사진은 비슷합니다. 사진으로는 비슷한데 어쨌든 암 수치는 떨어졌다. 효과가 있겠다 해서 계속 썼습니다. 간내 재발도 호전이 됐어요. 간내 재발도 이렇게 줄어들고 새카맣게 죽었어요. 8 사이클이라는 건 8달 썼다는 겁니다. 8달 쓰고 나서 암 수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43까지 줄어들고, 근데 항상 폐는 똑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게다 쭈그러들어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25사이클이니까 2년 동안 쓴 겁니다. 지금까지 쓰고 계시거든요. 2년 이상 썼는데 펜은 늘 그대로고, 그대로고 종양 표지자는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상태고 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적 치료제 반응을 잘한 분이어서,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이러면 좋겠지만 모든 환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 환자들만이 거의 완치되는 수준으로까지 표적 치료제를 써서 완치되는 분이 있다. 이 치료법은 그 색전술, 간동맥 색전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 혈관을 막았을 때 후유증 부작용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혈관을 막지는 않고 케모포트라는 거를 여기 그 사타구니에다 피부 밑에 심어 놔요. 그래서 매달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카테터 연결된 간에다가 항암제를 3일 동안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병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 포함해서 몇개 병원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이 방법도 모든 환자가 다잘 들으면 좋겠지만 일부 환자는 완치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치료 방법의 하나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양이 왼쪽 간에 거의 왼쪽 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에도 다발성으로 간암이 있는데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뭡니까? 방사선을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른쪽 간에 있는 건다 없어졌고, 왼쪽 간에 있는 거는 아주 쭈그러들어서 10cm 넘는 것이 뭐 4cm로 줄어들어서 결국 수술까지 할수 있던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인 간동맥 항암 주입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방사선 치료가 외부 방사선도 있지만 내부 방사능 동연수를 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트륨이라는 방사능 동연수를 쏴서 좋은 효과를 보인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2세 남자고 종양 표지자가 피부과투가 많이 올라와서 비형 간염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2013년도 환자인데 간경화가 있고 이거 시커멓게 보이는 거 있죠? 시커멓게 크기가 한 7cm, 8cm 정도 됐을 겁니다. MRI 보시면 더잘 나오는데 8.2cm였고 모양이 안 좋습니다. 치문형이라 그러는데 동그랗게 뭐 간암이 있으면 치료가 좋은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더 예후가 안 좋거든요.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방사선 색전술로 치료를 했습니다. 종양이 두 개였어요. 오른쪽 간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도 있고. 간동맥 조영술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보이죠? 여기 큰 덩어리 하나가 있고 위쪽에도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덩어리에 대해서 동시에 방사능 색전술을 시행을 하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조금씩 줄어들고 특기할 만한 거는 종양 표지자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종양은 컨트롤이 잘 됐는데 나중에 간경화 때문에 복수가 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은 조절이 잘 됐기 때문에 이식할 수 있겠다 해서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을 받을 당시에 종양 표지자도 떨어져 있었고 새로운 병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이죠. 거의 35까지가 정상인데 3분밖에 안 높았습니다. 간 이식을 했을 때 95%의 종양이 괴사가 되었다. 5%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중에 95개의 암세포가 다 죽은 상태여서 암 치료는 잘 됐고 간경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간 이식을 잘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아주 진행된 예였거든요. 이분도 잘 다니고 계신데 52세 남자인데 AFP라는 종양 표지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피부카투도 많이 이상 올라왔고요. 이분은 앞에 분보다 더 험악한데 종양이 10cm 이상 되고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조그만 것들이 뭐 개수로 치면 10개 이상이 넘는 아주 꽤 진행이 많이 된 간암 환자였습니다. 좋은 거 하나는 혈관 치문이나 간에 전이만 없다 뿐이지 종양은 크고 다발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좀 어렵다.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겠다 해서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색전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죠? 조그만 덩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이 거의 전체가 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지저분하게 된게다 간암입니다. 경동맥 방사능 색전술을 해서 한 달째 보니까 암수치가 벌써 떨어졌어요. 만 넘던 게 이렇게 백 단위로 떨어지고 괴사가 벌써 나타나게 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줄어들고. 몇달 있다 찍으니까 암수치가 정상됐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야말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경우고, 종양 보시면은 새카맣게 되는 게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cm가 넘었던 것이 7cm로 줄었고, 위아래 종양들이 다 시커멓게 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수술해도 되겠다. 또 왼쪽 간이 또 커졌어요. 보통 오른쪽 간을 시술을 하게 되면 재생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간이 커지거든요. 왼쪽 간이 충분히 커져서 오른쪽 간을 잘라내자. 이게 외과 선생님하고 상의가 돼서 우측 간 절제술을 했는데 종양은 다 죽은 걸로 나왔습니다. 100% 괴사가 나타나서 방사선 색전술로 암은 다 죽고 오른쪽 간을 다 자르고 왼쪽 간도 크기가 커진 상태로 지금 5년 이상, 5년이 뭐예요? 한 7년 이상 재발 없이 다니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죠. B세포, T세포라고 하는 임파구라고 옛날에 림프세포라고 하는 것이 백혈 중그 중에 하나의 성분인데 림프 그 중에 T세포라고 하는 게 원래가 암세포를 살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암 환자에서는 이 T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그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시그널이 있고 억제시키는 시그널이 있는데 암 환자들에서는 이 억제하는 시그널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제 시그널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억제를 시키는 물질들 이름이 PD-1, 뭐 CTLA-4인데 그 면역 항암제의 원리가 바로 이 PD-1을 억제하거나 또 CTLA-4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거를 억제시키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여기 있고요. 암이 생기면 원래가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해서 종양을 살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암 환자들에서는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 하는 것이 암세포가 분비하는 PDL1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CTLA-4라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PDL1하고 T세포하고 결합하면 얘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비실비실해지지 못하도록 이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면역 항암제가 되겠다.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 자체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옵디보라는 물질이 바로 이런 종양세포하고 T세포 간의 연결을 차단시켜서 T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없겠죠. 네, 본인 세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아주 그 반응이 좋았던 면역 항암제로 반응이 좋았던 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령의 환자였었는데요. 할머니였습니다. 예, 조경표지자가 굉장히 높고 여기 시커먼 게 덩어리가 큰게 있고 여기도 화살표에 있는 것들이 다 조그맣지만 다 간암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다 간암이 있는 상태. 2016년 아직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큰 덩어리가 이거고 근데 폐에도 전이가 있었어요.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폐 가장자리에 다발성 폐 전이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뭐 수만이던 조경표지자가 100 단위로 떨어지고 여기도 줄어들었죠. 새카맣게 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 정도 지나서 찍은 건데 폐전에도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도 반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되고 완치를 기대하는 거는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반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부 환자에서는 완치까지 될수 있지만 많은 환자에서는 아직까지도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반응이 좋고 누구는 반응이 나쁘고를 가려낼 수 있으면 좋은데 치료 전에 그런 거를 아직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가 이제 해결을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슬라이드는 만들지 못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간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 재발을 잘하고 증상이 없어서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근치적인 방법하고 그다음에 비근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근치적인 방법은 수술, 이식, 고주파가 있고 예전에는 수술이나 이식이나 또 고주파가 불가능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표적 치료제라든지 또 면역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색전술이라든지 방사선 조사라든지 이런 치료법이 다양해져서 예전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대표적인 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임상시험 통해서 면역 항암제가 계속 더 좋은 성능, 부작용이 더 덜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간암 치료는 결국은 병합 치료,
그러니까 표적 치료 플러스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는 치료가 앞으로는 이제 대세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